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오늘 해주실 얘기는 폐교, 흉교, 흉교라고도 불리고 폐교라고도 불리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정말 특이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스라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특이해요. 일반 뭐 폐교 이런 얘기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랑 같이 이제 흉가, 즉, 지금 폐교를 들어가서 촬영했던 이야기거든요. 애들이랑? 정말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랑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연을 좀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가끔씩 동호회 활동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초등학생들끼리? 예, 초등학생들끼리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흉가 동호회에 초등학생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중학생이 예.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참여 의사를 막 비친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아, 예.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초등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몇 학년 이제 막 4학년, 5학년이다 막 있는데, 이런 쪽을 막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참여 의사를 정말 많이 밝혔던, 유독 많이 밝혔던 동호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특집으로 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 약간 신경 현상이나 아니면 미스테리한 것들을 같이 체험을 해가면서 이제 인터뷰를 따고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과 같이 이제 흉가를 가게 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 이야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지금, 아사라님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는 이분의 핸드폰이 작아요, 소리가,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좀 업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사라님, 그러면 바로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기릿!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등학생 동호회라는 애들이 저희한테 계속적인 참여 의사를 보내갖고 저희 네. 쪽에서도 이제 나름 짜본 거예요. 얘네들을 데리고 뭐 최면 같은 거 해서 전생 체험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막 이런저런 한국에 흔히 존재하는 심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몇개 있잖아요. 뭐 분신사바라던가 뭐 전생 체험이라던가 뭐 강령술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애들이랑 해보면서 인터뷰를 따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의사를 받아갖고 촬영을 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애들을 부를 순 없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촬영 회의를 할순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갖고 애들이랑 애들 부모님들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제작회의부터 참여를 해보시면은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고 좀더 원활한 촬영이 될것 같다. 네. 부모님들이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다 이제 사무실로 주말에 불렀어요. 애들이랑 같이. 네네, 네. 그러니까 다 오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네. 부모님들은 이제 애들이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탐탁지 않지. 그렇죠. 좋은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근데 이제 애들은 또 신났다고, 와, 이거 여기가 막 낭년특집 사무실이구나,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구경을 하고 있었죠. 이제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사정을 다 설명을 했어요. 최대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촬영을 들어갈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모든 촬영에는, 그러니까 무당을 동행을 시킬 거고, 뭐 이런저런 이제 안전수칙에 관련된 거를 다 설명을 드렸죠, 부모님들한테. 네. 근데 총 4명의 아이가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4분 부모님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시다가, 애들이 이제 해볼 거라고. 엄마, 나좀 하게 해줘. 막 이러면서 자꾸 졸르니까. 할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사무실이 정말 난장판이 됐었어요. 처음에 막 얘기 들으시던 부모님들이 안 된다고 절대로 허락을 할수 없다 막 이러시는데 애들이 막 떼쓰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하시게 된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전생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최면 하시는 분한테 가서 아이들 다 최면 걸어놓고 전생 체험도 막 해보고 막 그런 약간 직업 체험 겸뭐 현장 체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딱 꾸며 나갔어요. 애들이 되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원래대로라면 흉가를 가야 될 계획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차마 그거는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흉가는 안 된다. 적어도 흉가만큼은 안 된다. 그래갖고 부모님 중한 분이랑 어떻게 타협을 봤던 게 최대한 안전하게 갈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사전 촬영에 직접 한번 오시면은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사전 촬영 하시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갖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가려고 했던 흉가가 이제 강원도 삼척에 있던 흉가인데 부모님들 네분 중에 두 분을 모시고 그 삼척 흉가 그러니까 저렇게 폐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사전 답사를 다 같이 한 거예요. 뭐 진짜 원래 같았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불 끄고 촬영하지만 이제 부모님도 오셨다 보니까 막 조명 다 켜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 찍을 거고 이렇게 하고 막 하면서 전부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면서 뭐 바닥에 유리조각 같은 거 있으면은 다 치워놓고 안전. 안전을 위해 갖고 소주병 이런 거다 저희가 그래서 애들이 오는 촬영을 하는 당일날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 폐교를 청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안전을 위해 갖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저희가 되게 또 살갑게 대하고 얘기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설득이 좀 되셔갖고, 그래, 그러면은 와가지고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삼척 폐교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아침에 도착해서 청소 다 하고, 루트 다 짜고, 카메라까지 설치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무당을 4명을 불렀어요, 저희가. 오, 네 명이나요? 예, 무당 형님을 포함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제 좀 영험하시다는 분들 3분을 더해가지고, 진짜 안정성을 위해 갖고 애들이니까, 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는.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무당을 4명을 불러놓고, 2명은 현장을 같이 들어가고, 두 분은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고. 정말로 애들의 안전을 위해 갖고, 심지어 애들이 촬영을 오기 전에 무당 형님이랑 다른 무당 두 분이 한 바퀴를 도셨어요. 해교를 돌면서 좀 악하다 싶은 애들, 장난칠 것 같다 싶은 애들 전부 다 물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왔죠.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을 놓고 다 얘기했어요. 얘들아, 불을 많이 안킬 거야. 많이 무서울 거야. 뭐 소리 지르지 말고, 뛰지 말고. 만약에 너무, 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뭐, 놀라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어차피 여기 삼촌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옆에만 붙어 있으면 돼. 하면서 애들한테 엄청나게 막 설명을 장대하게 했죠. 애들이니까. 그쵸.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었거든요, 전부 다 4명 다. 어떻게 튈지 모르겠으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저랑 다른 VJ 형님 3분이서 해서 애들당 한 명당 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폐교를 들어갔어요. 폐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나름 관심이 있는 애들만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흥미있게 탐색을 하더라고요. 먼저 막그 교실 여기 들어가 봐도 돼요 해서 들어가 가지고 막 훑어보고 막그 후레쉬도 막 비춰보고 막 2층도 올라가 보고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제가 애들이 너무 뛰어다녀 갖고 막 그렇게 촬영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1차 2차 촬영을 나눠서 하거든요. 1차 촬영 때 애들이 잘 참여를 했어요. 애들끼리 잘 참여를 하고 잠시 쉬었다 가자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1차 촬영을 끝내고 나니까 조금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왜냐면,
뭐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고 뒤에 저희들이 다 있으니까 무섭지도 않게 조명 다 그치. 켜놨으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명이 조금 객기를 부린 거예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촬영이 끝나고 나면 평균적으로 한 컵라면 하나 정도 먹고 좀 쉬었다가 촬영을 들어가거든요. 네네.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두 명이 폐교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저희들 몰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다 있는데 화장실 간다 핑계를 댄 건지 저는 정확히 없어지고 나서 저도 알아갔고 예.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쉬는 시간 중간에 딱 애들 인원 체크를 하는데 두 명이 없는 거예요. 예. 가지고 아 망했다. 찾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무당형님이랑 다른 무당분들을 딱 봤는데 네 분이서 정말 묘한 표정으로 이렇게 폐교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예. 그래갖고 일단 무당형님이랑 제일 친하니까 물어봤죠. 형님 왜 무슨 일이에요? 이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다 물러놓고 갔는데 애들이 좀 휘적긴 했나 보다. 많이 좀 모였다. 빨리 찾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촬영이고 뭐고 다 상관없다. 감독님이 일단 애들부터 찾자. 그러니까 네 분이 전부 다 폐교로 들어간 거예요. 예. 스태프들이랑 다 해가지고. 진짜 한 명은 순식간에 찾았어요. 2층 청소용 구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숨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 무당 한 분이 딱 들어가자마자 2층에 있어 이러더니만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청소용 구함을 딱 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정말 손쉽게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걔가 이제 덜덜덜덜 떨고 있길래 걔를 이제 무당분 한 분이랑 그애 부모님이랑 해가지고 밖으로 일단 인계를 하고 네. 다른 한 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은 무당 세 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안 보인대요. 예. 지금 걔네들이 사라졌다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안 보인대요, 애가. 예. 분명 거기가 산에 걸려있는 폐교여가지고 애가 산을 타고 내려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무조건 학교 안에 있는데 애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사람 찾겠다 그러면 보인대요, 무당들은. 네. 어디쯤 있겠다가. 그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죠. 부모님들 몰래 막그 얘기 듣고 나서 저희들 스태프끼리 야, 망했다. 애 진짜 사고 나는 거 어른들이 사고 나면 상관없는데 애들이 사고 나면은 진짜 답이 없어진다. 그렇죠, 큰일 나지. 무조건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은 부모님들 밖으로 나가시고 저희가 20분만 더 찾아보겠다고. 그 뒤로도 만약 못 찾으면은 경찰을 부르겠다. 네. 하면서 부모님들을 안심을 시켰어요. 부모님들을 안심을 시키고 나서 진짜 저희 전 스태프들이 카메라고 장비고 다 던져주고 폐교를 미친 듯이 돌아다닌 거예요. 네네네. 뛰어다니면서 막 청소 용구함도 열어보고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초등학교에 그 되게 커다란 TV를 놓는 그 교탁 옆에 선반 같은 거 있었잖아요. 아, 알죠. 아, 추억이다. 네. 그 뒤도 보고 그 아래도 열어보고 하면서 1층, 2층, 3층, 3층짜리 건물이었으니까 네. 거의 모든 도시를 다 들어가서 샅샅이 뒤졌는데 배가 안 나오는 거죠. 10분이면 솔직히 학교 다돌수 있으니까. 10분을 찾았는데 안 그쵸. 나오니까 무당형님이랑 다른 무당 한 분이 야, 안 되겠다. 모시자. 신들 모셔갖고 제대로 알아보자 한 다음에 예. 다른 무당님 말고 다른 무당분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방울을 울리기 시작하는데 예. 들이셨어요. 금방. 금방 딱 들이시더니만 그때 3층이었는데 계단을 터벅터벅 내려가더니만 그 옛날 학교들 1층 중앙 계단 뒤쪽에 청소용구나 이것저것 집어넣는 창고 있잖아요. 예. 거기가 저희가 사전 답사 때도 봤는데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밀어서 잠그는 쇠 자물쇠 같은 거 있잖아요. 쇠 걸쇠. 알아요. 옛날 연탄 거기다 막 자물쇠. 넣는 그런 공간. 네, 맞아요. 저희가 그걸 처음 발견했을 때 열어보려고 그랬는데 녹이 정말 심하게 썰어갖고 진짜 발로 기대고 손으로 막 당기면 끼기기기기 거리면서 막 1, 2mm씩 막 이렇게 움직이던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아 여기는 어차피 못 들어가겠다 싶어갖고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던 장소였는데 그 무당분이 딱 들어가더니 막그 문을 여는 거예요. 어? 거기가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 안을 딱 보니까 애가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겁먹은 채로? 예. 예. 근데 거기를 애가 혼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성인 남자 힘으로 그걸 열려고 했는데도 녹이 너무 쓸고 휘어갖고 열리지도 않는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예. 근데 그걸 억지로 열었다 치더라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을 거거든요. 해외. 그렇죠. 근데 그런 소리도 전혀 없었는데 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감독님이 이제 본인도 자식이 있었다 보니까 먼저 이제 애 발견하자마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무당 한 분이 감독님 어깨를 딱 잡더니만 들어가지 말라고. 오, 지금 들어가면 오. 다 같이 죽는다고. 그런 그리고 나서 그 신을 몸으로 받으신 그 무당분이 애를 쳐다보면서 야, 애 이제 놔주고 이들은 갈 곳 가 이러시는 거예요. 애를 예. 쳐다보면서. 근데 옆에 무당 형님이랑 다른 무당 한 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 모신 분이 그냥 너 지금 좋게 얘기할 때 보내줄 테니까 애 놓고 가라고. 가라고 막 이러고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가까이 가진 않고. 네, 가까이 가진 않고. 왜냐면은 그때 무당 형님이랑 다른 무당분이 저희한테 조용히 얘기해 줬던 게 저희가 다가가서 애를 만약에 잡으려고 그러면은 애 목을 꺾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래갖고 예. 그 신경전을 막 벌인데 그분들도 함부로 못하는 게 자기가 다가가자니 너무 위험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잘 달래갖고 애한테 일단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네네네. 막 신경전을 벌이니까 이제 무당님이랑 다른 무당분이 저희들 스태프들한테 일단 다 나가라고. 우리들끼리 이거는 더 이상 니들 영역이 아니라고. 네. 일단 다 나가서 그 우리 차에 내 가방 좀 갖다 달라고. 거기에 얘기했다시피 그 형님은 항상 가방에 이런 무구 같은 거를 항상 놓고 다니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 촬영 스태프들이 다 나가고 제가 급하게 차로 뛰어가서 그 무당 형님 가방을 들고 무당 형님한테 전해드렸어요. 네. 전해드리고 나서 저도 나가라 그래서 딱 나가서 10분, 15분을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밖에 있는데. 예. 아, 망했다.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같이 오신 부모님은 저희가 사정을 설명하니까 거의 실신 상태고 네. 다른 부모님들도 이제 친구의 부모님이니까 이제 걱정돼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 차에 이제 무당 형님이 애를 업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부모님이랑 이제 다 달려들어가지고 괜찮냐 막 물어보는데 애는 이미 땀 진짜 땀으로 온몸이 젖어갖고 거의 실신 있는 상태고 무당 형님이랑 그 심 받으셨던 그분들도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표정 완전 피곤에 쩔어서 막 나오시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무당 형님이 하시는다는 말씀이 일단은 전부 다 내 땅으로 가자. 지금 어떻게 했는데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갖고 그날 촬영을 다 접은 채로 저희가 차를 끌고 바로 무당 형님 계신 무당 형님 신당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다 데리고 가니까 무당님이 부모님을 앉혀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얘가 네. 신기가 있다. 애가 신기가 있는데 사실대로 얘기하시라고. 분명히 얘가 뭔가를 모시는 듯한 거를 항상 하고 있었을 거라고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냐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오 뭐야. 그러니까 무당 형님 말씀은 애가 악기에서부터 떨어지고 난 뒤로 어떤 한 조카가 애한테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애를 막 어루만지더래요. 어, 예? 근데 그게 신 같지는 않았대요. 그래갖고 뭔가 모시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자기는 모르겠대요. 네네. 그런 거를 본 게 없다고. 그러니까 무당님이 그러면은 집으로 가보겠다. 가야 된다. 가서 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다음에 애는 그 신당에 따른 이제 제자분한테 맡겨놓고 그 무당님이랑 저희 팀이랑 그 어머님이랑 같이 걔네 집으로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집이 좀 잘 살더라고요. 어, 좀 부자구나.
네, 40평이 좀 넘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어요. 오, 예. 네, 애 방을 딱 갔는데 막 부장님이 애 방을 막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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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뒤지다가 책상 서랍을 딱 열었는데 인형 하나랑 과일 같은 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 책상 서랍 안에. 거기서 뭔가를 모시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그걸 딱 보더니 막 한숨을 푹 쉬면서 애가 인터넷 같은 데서 뭘 찾아봐가지고 이런 걸 하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잖아요. 막 이제 허주를 모신다고 해가지고 막 간단하게 사진이나 인형 같은 거 놓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은 뭐 이제 귀신 같은 게 온다 이런 걸 어디서 들었나 봐요. 강령술 같은 거막 그런 거 애들 보니까. 예, 그거를 애가 혼자서 자기 책상 서랍에다가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책상 서랍 중에서 맨 아래 서랍은 좀 두껍고 그렇잖아요. 깊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인형이랑 앞에다가 이제 문또 저는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이상한 글씨 같은 거 써가지고 놓고 막 과일 같은 거 이제 막 이랑 막그 급식에서 받아온 우유 같은 거빵 이런 걸막 놔뒀더라고요. 네. 근데 무당님 해주시는 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정말 악기가 왔으면은 얘는 여기 오기도 전에 이미 갔을 거라고. 아, 예. 그나마 그 무당님 해주시는 말이 촬영 현장으로 오면서 아마 우리 때 도망쳤을 거라고 그 네. 존재가. 그러다가 애가 위험해지니까 우리고 보고 가네 나를 모시는 애니까 지키려고 후다닥 달려온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그치, 그치. 아까 무당님은 그냥 아예 별일은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이거 애가 모시고 있는 이 존재를 우리 쪽에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잘 타일러서 보내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애한테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하라고. 예. 그렇지 않으면 얘가 또 언젠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이미 이걸로 인해 갖고 조금 열린 상태라고. 네. 계속 하면은 더 심해질 거고 나중에는 정말 귀신도 볼 거고 얘기도 하면서 잃어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알겠다 그럼 감사하다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신당으로 갔어요. 예. 신당으로 가니까 애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자분이 이분은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무당님 제자분은 무당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관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당님한테 네. 감사함을 그러다 보니까 애가 갔는데 그 제자분이 그 애를 잡으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봤을 때는 신당이고 애들이 보기엔 좀 신기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무구들 그쵸? 같은 게다 예. 애들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정신 차리고 좀 괜찮아지니까 이런 거막 구경하겠다 뛰어다니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부장님이 거기다 갑자기 소리를 딱 지르면서 거기 멈춰! 하면 소리를 딱 지르는 거예요, 얘한테. 오? 근데 애가 거기서 진짜 순식간에 딱 멈추는데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모션이었냐면요. 예? 사람이 막 달리다 멈추면은 앞으로 휘청이거나 약간 그런 모션 있잖아요. 순식간에 일자로 딱 멈추는 거예요. 미동도 없이 그 관성의 법칙 그런 거 무시하고. 그런 거 없이, 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그걸 봤죠. 와, 예. 그러더니만 애가 그 자리로 일직선으로 진짜 돌처럼 굳어서 딱서 있는 거예요. 무당님이 터벅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애꼭 안으면서 이제 내가 지켜줄게 하다 딱 이런 얘기 딱 하시니까 애가 갑자기 푹 하고 힘이 빠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우니까 이제 부모님도 와가지고 하고 나서 결국 이제 걔는 빙의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당님이랑 얘기를 해서 한 절에 임계를 해서 실제로 빙의 치료를 했고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떤 상황이었어? 이러니까 애가 정신을 차리니까 우리가 자리에 없는 걸 보고 네. 그때 그 폐교에 있던 개가 쫓아온 것 같다. 그래서 애는 도망치고 있는 상태였대요. 예. 뒤에서 계속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애가 막 도망치다가 멈추라고 딱 하는 순간 애가 이제 살짝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 그쵸? 상황에
귀신이 애 머리를 딱 잡았다는 거.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애 보고 자기 한번 보고 애 한번 보고 자기 한번 보고 하더니만 진짜 쌍욕을 하더니만 막 도망을 치더래요. 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 결국 이것도 사건 사고가 돼가지고 방송은 내보내지도 못하고 엎어지게 된 케이스가 돼버렸죠. 한마디로 방송을 내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네요. 이 이야기 자체가 비하인드네. 네, 왜냐면 이게 부모님들 다 오셔서 저희 다 받았어요. 개인정보 동의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방송 촬영 허가증 뭐다 받았는데도 이제 부모님이 좀이 이야기가 나가서 애들이 기억을 계속해서 되짚어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갖고 뭐 근데 감독님도 애를 키우셨던 분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이거는 우리도 너무 섣불렀다고 나름 준비한다고 다 준비했었는데 애들의 그런 돌발성에 대한 거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러고 나서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 됐죠. 그러면 혹시 그거는 궁금하네요. 무담형님이랑 이렇게 한 바퀴 폐교를 쫙 돌면서 그런 악기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왜 그런 악기들이 다시 나타난 건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도 나중에 무당님한테 되게 뭐라 그러셨어요. 야, 니들이 있었는데, 예. 왜냐면 무당이 넷이나 있는데, 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믿고 부르겠냐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해가 됐던 게, 산속에 있던 폐교였고, 우리가 사람, 그래도 사람 몸으로 있다 보니까 뛰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있다. 근데 귀신은 그런 게 없다고. 산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커버를 할수 있겠냐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예. 수많은 생물들이 있는 것과 같잖아요, 산은. 거기 또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겠어요. 그래갖고 무당형님 말은 이제 자기들이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애들이 다 우리 근처에 있으니까 조금 자기들도 긴장을 좀 놓고 있었대요. 그 네네네. 상황에 뛰어나가니까 이제 귀신들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오네 하면서 산에서 후다닥 달려온 거라고. 와, 근데 그 목을 꺾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님한테 모습을 조금 묘사해달라고 했을 때 네. 정말 긴 손가락을 갖고 애 목을 쥐고 있었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꼭 다가오면은 목을 꺾을 것처럼 손을 점점 조이고 있었대요. 와, 그러니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다 나가라고 하고 결국은 이제 저희는 다 나간 상태에서 그분들끼리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죠. 그러면 아스라님은 그때 당시에 보고 계셨잖아요. 그쵸. 어땠어요, 그때? 이거 진짠가? 아니면 뭐 눈에 보였던 그런 게 있나요? 아스라님 눈에. 그뭐 아이의 모습에 뭔가 좀 느껴졌다거나 그런 거? 제 눈에서 보였던 거는, 그러니까 악기의 모습은 안 보였어요, 저는. 네네네, 네. 뭐, 거기 있던 촬영 VJ들이나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의 모든 무당들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의견 다름 없이 똑같이.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데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옆에는 무당님이 계셨고, 다른 VJ분 옆에는 또 다른 무당이 계셨는데, 저도 되게 조용히 물어봤고, 네. 다른 VJ 형님도 그 다른 무당분한테 조용히 물어봤고, 근데 후에 나중에 저랑 그 형이랑 이야기를 맞춰봤을 때, 같은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다른 무당들. 이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또, 아니, 방송, 흉가 방송, 그러니까 남량 특집에서 어떻게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갈 거라 상상을 못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도 최초 도전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막 최초죠, 예. 다른 방송, 이제 교육방송사에서 그 애들을 데리고 막 최면을 하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는 종종 있긴 했었는데 진짜 흉가를 데리고 가는 거는 저희도 최초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가 흉가를 청소를 했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최초이자 마지막이 되었던 좀 결국 진짜 최후가 돼버렸죠. 그쵸. 이제 나가지도 마지막 못하고 뜨지도 그치. 못하고. 아이고야, 고생은 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흉가나 폐교를 가면 누구든 하나 한 사람은 도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꼭 이렇게 도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막 쉬인다거나 막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무조건 있나요, 그런 게? 이건 뭐 별개의 이야기인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낭양특집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심심하면요, 아직도 흉가체험 동호회가 되게 많아요. 아,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가가지고 가끔씩 심심하면은 이제 내돈 내고 가가지고 흉가체험을 해요. 예. 가끔씩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하면은 어른들은 일단 씌고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즐기세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강령술을 몰래몰래 몰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러니까 그 일행들이 눈치 못 채게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러면. 흉가체험 동호회를 가서 체험 활동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얼추 아실 텐데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흉가 안에 물건을 숨겨놓고 그걸 막 이제 혼자 들어가서 찾아오거나 막 그런 활동들을 해요. 아, 예. 근데 그런 활동을 하면 안에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막 강령술을 하고 있다거나 약간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정말 스릴 즐기시는 미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예. 근데 실제로 그래갖고 제가 봤던 것중 하나는 한 분이 안에서 강령술을 진행을 하셨나 봐요. 그분이 이제 그 흉가 체험을 갔던 사람들끼리 만든 단톡방에서 요즘 계속 악몽을 꾼다. 막 자꾸 어떤 여자가 우리 집 문을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들긴다. 막 이런 식으로 단톡을 계속 남기다가 뭐 무당을 찾아가 보겠다라고 한 뒤로 단톡방에서 나가버리셨어요. 예. 뭐 그런 일도 몇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갔다 와도 그냥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막 발발 떨거나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아사라님도 흉가 그일 아니시고는 좀 그만 다니세요. 괜히. 요즘은 안 다녀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낭양특집을 시작하고 나서 좀 이쪽에 프로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좀 많은 걸 겪어봐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막 다녔던 거지. 한 2년, 3년 전부터는 저도 안 다니죠. 그때야 약간 좀 더 좋은 모습, 막 그런 것 때문에 다녔던 거지. 지금은 안 다니죠. 예, 조심하세요. 이게 또 나이를 한살한살더 먹어가다 보면 또 모르니까, 그쵸? 예. 그쵸. 네. 아, 자, 오늘 아사라님께서 또 정말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흉가나 폐교를 간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고 흉가를 갈거 아니에요. 내가 귀신에 잘 씌이는 타입인지 아니면 귀신에게 잘 타서 뭔가 휘둘리는 타입인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호기심에 갔다가 이런 큰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이고 간다거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너무나 소름 돋았고 특히나 무당 형님도 요번에는 함부로 뭔가 그 다가가지도 못했던 그런 너무나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